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복성주입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가이시죠.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아, 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소장님도 하시지만 요즘에 또 이렇게 학교에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고 하시던데.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요즘 본의 아니게 이 시장을 맞이하면서 자기에 대한 수련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뭐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논문 한 부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논문도 좀 예전이긴 한데 이제 작년 상반기 때 이제 석사 논문 썼을 때 그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거였어요. 대단하죠. 예, 그 학기 때 예, 예. 딱 한 명 주는 거 그걸 받았었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야, 너는 박사과정 와도 되겠다 오라고 해서 지금 박사학위 코스 중에 있고요. 그리고서도 이제 뭐 나름 공부에 대한 욕심들이 있어서 그런지 예, 작년에는 자산관리사 취득하고 은행 FP라고도 하죠. 네네. 예, 그러고 올해 상반기에는 자산운용 전문인력도 따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운용사도 따고 그러면서도 또 지금은 또 박사는 무조건 통계를 다뤄야 된다 해서 통계 자격증도 지금 공부해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점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우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과정이시네요. 아, 뭐 재개발 재건축에는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시장을 깊게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시야를 넓게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특히 이럴 때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하면서 준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이시고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보는 인사이트가 있으셔서 특히 또 실전 투자를 또 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 투자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죠. 뭐 사실 시장 물어보는 게 제일 조금 난감하긴 해요.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 얘기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누군가가 이제 시장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전제 조건은 전 작년에 일단 틀렸어요. 그거를 예측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단 작년에는 저도 괜찮다라고 봤다가 결국은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리면서 경기가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거지만 저 역시 이제 투자자기도 하고 저희 집안 자체가 부동산 투자에 워낙 90년대부터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로서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올해는 강보합이라고 봐요. 강보합이라고 보고 실제로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장이 정말 안 좋았었지만 하나도 안 팔았고 오히려 올해 초에 두 개를 더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그러니까 뭐 이거 보고서 아, 저 적폐 또 뭐 부동산 사라 한다 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고서 그렇게 움직이느냐라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져서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오다가 1월 달에 제일 큰 게 하나 발표가 됐었죠. 일산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규제 지역들을 강남 3구랑 용산 제외하고선 다 풀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급매물들도 줄기 시작하고 매수자들은 시장에 참여하면서 거래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숨통이 튀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통계량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같은 경우는 거래가 한 달에 천 건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냐면 하다못해 우리가 진짜 경기가 안 좋았다라고 말하던 금융위기 그 당시 진짜 뭐 막 맨날 샀다면 떨어지던 2010년, 11년, 12년 그때도 아파트 거래량이 몇천 건씩은 있었어요. 네. 왜냐면 필수적인 거래량이라는 건 분명 존재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상 시장이 얼어붙었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다시 몇천 건씩 회복하면서 거래가 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거래가 멈췄을 때는 이제 결국 거래가 멈췄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매도자랑 매수자랑 가격 합의가 안 맞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즉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봤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우 그래도 이 가격에 팔기는 너무 싫은데 하면서 거래가 성사 안 되고 있었다가 균형추가 기울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사실 지금은 다들 알다시피 지금 매수자보다는 매도자 우위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가격대가 쫙 올라가고 지금 현재 시장은 진짜 어떻게 따지면 뜨겁다. 왜냐하면 현장 가보면 금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전히 아직 싼 게 있는 지역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강남 3구 뭐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매매 가격대가 전고점 대비 80-90%, 호가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 호가를 불러대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사실 아직도 막 예전 생각하고서 현장 가면 그 느낌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죠. 방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 강남 3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을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 3구처럼 이렇게 핫한 데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위 그 지역구 같은 경우 보면 거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역도 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좀 언더처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상승 지역들 보면, 분명히 그 상승을 이끈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요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승을 이끈 요인이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심플합니다. 13대책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13대책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이거는 분양권 규제 완화 정책이에요. 네네. 분양권 규제들을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려놨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분양권 규제 완화를 한 거랑 지금 이 시장이 반등한 거랑 뭐가 포인트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 13대책에서 이제 같이 규제 완화해 버린 게 일단 규제 지역을 풀어버린 게 제일 큰 효과를 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하겠지만 분양권 규제 완화 자체도 당시 이제 둔촌주공 미분양 난다라고 떠들다가 그 심리를 약간 좀 반등시킨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유의미하다라고 봐요. 근데 그것보다도 규제 지역 푼 게 더 큰 건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북극성주님께서도 당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겠지만 서울의 규제 지역 완화가 된다면 어디가 완화될까? 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노도관 금강구는 뭐 풀어줄 거라고 봤고, 그래도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으니까, 막 그래도 막 동대문구나 성북구나 이런 데까지도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했었었지, 그게 전격적으로 강남, 성구, 용산, 제외 다 풀어줄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풀었다라는 얘기들은 했었어요. 그게 사실 둔촌주공을 살리려고 보니까, 둔촌주공이 강동구 있잖아요. 강동구를 풀어야겠고 강동구는 풀고 마포구랑 성동구는 안 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이하를 다 풀어버린 거죠. 그렇게 푼 건데 규제 지역 완화가 제일 큰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전부터 시장을 계속적으로 지켜봐 오신 분들은 2017년도에 8.2 부동산 대책, 2018년도에는 9.13 부동산 대책, 2019년도에는 뭐 12.16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2020년도에 6.17, 7.10 대책, 뭐 2021년도에 2.4 부동산 대책, 뭐 계속적으로 굵직굵직한 대책들만 해도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인데 사실 전 정권에 뭐 26번인가? 뭐 그렇게 대책을 맞아요. 많이 냈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뭐 어떻게 해서 26개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냈는데 근데 이런 규제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었었지만 이거를 딱 집약해놓은 게 규제지역이죠. 그 어떤 규제는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 어떤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는데 그냥 정부가 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도 뭔가 정책, 양도소득세 중과를 풀겠다. 지금 이거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다 보니까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죠. 그리고 당장 취득세 같은 경우도 뭐 2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없애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지방세법 개정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국회에서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규제 지역을 비규제 지역으로만 바꾼다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 그동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많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 요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취득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예요. 참고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규제 지역일 때 취득했는데 비규제 됐다라고 해서 2년 실거주 요건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새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사기 좋아지는데 라는 게 하나 생기고 두 번째로 이제 양도세에서도 우리가 1세대 주택 비과세는 이제 아무리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지만 양도 시점이 중요한 거는 양도세 중과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2주택자 같은 게 20% 중과, 3주택자 같은 게 30%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 중과세율은 이제 내가 취득할 때 비조정 때 샀다라는 게 중요하진 않고, 양도하려고 했었으니 조정대상 지역이다 라고 하면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역으로 난 조정 때 취득했다 하더라도 지금 팔면 일반세율이네. 그러니까 양도세 규제가 사라진 거는 다름없죠.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이제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를 취득할 때는 8.4, 3주택자일 땐 12.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죠. 내가 그냥 1주택자라고 하면 과표에 따라서 1.1%에서 3.5%에 대한 세율인데, 이게 뭐 8.4, 12.4를 내라고 하니까 어이씨 죽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비규제지역 내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는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맨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종부세 자체는 2023년도부터는 이제 종부세법이 개정이 돼서 2주택자 중과는 아예 폐지가 됐잖아요. 3주택자부터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근데 설령 그 전년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중과였었지 비조정 내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금만 놓고 봐도 이게 그냥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규제 완화가 다 되고 대출 규제들도 싹 완화가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 전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쌓아왔었던 규제를 그냥 비규제 지역으로만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수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매수자를 떠나서 매도자가 먼저 움직였죠.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2023년도 상반기가 좀 하락할 거라고 봤었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렇게 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상반기에 좀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2023년도 5월 9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는 이때라도 팔아야 일반세율로 파는데 5월 9일을 넘어가면 다시 중과세율이 부활할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규제지역을 싹 풀어버리고 하다못해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 아직도 규제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해줬죠. 2024년도 5월 9일까지로 연장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지금 팔아야 돼? 라고 했었던 게 1번. 두 번째,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9.13 대책 이후로 항상 나타났었던 이제 아파트 가격의 흐름 중 하나가 상저하고였었어요. 이제 6월 1일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을 놓고 보았었을 때 상반기에는 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내던지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고, 즉 급매물들이 있었다가 하반기에는 1년치 종부세가 확정됐잖아요. 그럼 굳이 급하게 팔까? 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또 다시금 보합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사 보다 보면 기억날 겁니다.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된다. 금매물 쏟아진다. 이런 기사들 많았는데 올해는 아예 심리까지 꺾였었잖아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를 피하는 수요까지 다 쏠리게 되면 진짜 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봤었는데 그런 게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금매물로 내놓다가 굳이 금매물로 내놓을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막 작년 하반기에 가격들이 급격하게 꺾이다 보니까 솔직히 집을 못 판 사람들이 많죠. 아까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판 게 없다는 얘기했지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팔 수가 없었던 거죠.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거죠. 그쵸,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좀 적당히 빠지면 이제 전시장, 전 사이클을 복귀해 봤을 때 금융위기 때라고 해볼게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급격하게 막 몇 억씩 빠지지 않았었어요. 더 잘 아시지 않나요? 네네. 그때 시장이 어땠었었나요? 실질적으로 그때는 지금과 비교한다면 일단 상승폭 자체가 지금 훨씬 더 컸고 그리고 단기간의 하락폭이 지금처럼 빠지지 않았고 또 일시적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하고 나서 거의 한 2013년까지 굉장히 천천히 빠졌던 그쵸.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빠졌다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시장이 회복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빠지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든 간에 내가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하면서 팔 수라도 있는데 갑자기 훅 꺼진 거죠. 이게 올라가는 것도 빨랐지만 꺼지는 거는 너무 급격하게 더 빠르게, 사실 IMF보다도 하락률 자체는 더 컸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손쓸 새가 없었고 팔리지도 않았고
그런 식으로 있어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가격에 팔 수는 없다 라는 시점이 오는 거죠. 너무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산 거였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판단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거죠. 아무래도 더 빠질 거야 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소유자들 입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고점 가격이 눈앞에 바로 아른아른 거리는데 반토막난 가격에 팔라고 하면 말이야 쉽지. 아예 팔기 싫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 세금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정부가 안 팔아도 돼 라는 시그널을 준 거죠. 바로 이제 대책 나오고 그러고서 그 곧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았었어요. 1월 중순 때부터 이제 강남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조금씩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니, 그거를 보더니 매도자들이 그냥 거래 안 할래, 그냥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거래 완전 초급 매물들이 거래되고 있고 매물들이 줄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원래는 상반기에 더 무너진다 해서 관심은 있어도 지금 당장 사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좀 더 기다리면 기회가 올까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막 시장 보니까 막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런데 이게 강남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다른 데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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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거래가 금매물들이 빠지는 눈에 보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잡았었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담을 많이 진행했었지만 지금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었냐, 이게 바닥인지까진 모르겠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싸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면 손해는 안 보겠다 하면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서, 왜냐면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에 하나 이게 뭐 혹자들이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에서 훅 하다가 다시 꺼지면 다행인데 이렇게 V자로 상승해 버리면 나는 전에 그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을 또다시 느껴야 되나? 차라리 그냥 이 가격에 사자 라고 하면서 움직인 거죠. 즉 심리가 바뀐 거죠. 매물이 줄고 매수자들도 이제 움직이게 되고, 여기서 움직이는 게 무주택자들도 있었지만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것처럼 규제 지역이 풀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완벽한 다주택자 움직이는 여전히 세금 제약이 많지만 지금 현재 규제들을 갖다가 다 종합해보면 2주택까지는 허용해주겠다로 정리해볼 수가 있어요. 다 보니까 지금 내가 1주택자인데 1주택 2주택으로 비과세 비과세로 움직이든가, 아니면 그냥 뭐 설령 일반과세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2주택 끌고 가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이 가격에 좀 사줄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증여도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증여해주기도 괜찮다 하면서 자녀한테 자산도 이렇게 싹 가격 낮아졌을 때 감정평가하고 부담부 증여나 저가 양수도 규정 활용해서 증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현금을 증여해서 애 앞으로 사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수요가 그동안은 이제 장이 하락한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라 진짜 끝도 모르고 떨어질 때는 못 잡다가 살짝 반등하는 것 같은데 아니까 지금인가 하면서 막 잡는 거죠. 그렇게 했었던 게 바로 이 상반기 시장을 해석하는 요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일단 1.3 대책 이후로 어떤 그런 뭐 나비효과처럼 조금씩 이렇게 상승한 지역들이 조금 증가를 한 모습 보였는데, 그 영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거래량이 2월 달부터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가장 최근까지 이었다가 요즘에는 다시 좀 매수자와 매도자가 좀 어떤 팽팽한 좀 줄다리기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상승 요인 또는 어떤 하락 요인 이런 것도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량은 많이 줄었어요. 이게 거래량이 2월 달부터 폭발하기 시작해 가지고 한 5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거래량이 꽤 됐거든요. 근데 6월부터는 막 줄죠. 그 이유가 사실 이제는 생각보다 안 싸서 그래요. 제가 매수하는 사람들 심리를 얘기했잖아요. 상담하면서 이제 뭐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지금이 바닥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장기 우상향 전처럼 막 가지야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혹시라도 막차를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불안감, 그런 심리, 더구나 가격 올라가는 게 또 보이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는 사면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였는데, 지금 앞서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전고점 호가를 부르는 데들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여전히 대외 경기 불확실성은 되게 크잖아요. 지금 뭐 하반기 무조건 100% 상승한다. 지금도 전기 우상향이다. 뭐라고 뭐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하기에는 지금 대외 경제 상황이 진짜 많이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가격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움직이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말했던 것처럼 북극선중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강남은 그런데 여전히 서울도 저평가된 지역들은 있다. 뭐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가격이 올라는 같죠. 근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전고점에 육박하고 이거는 아닌 지역들이 꽤 많다 보니까 여전히 저평가인 데들 찾아가든가 아니면 지금 못 사겠어 좀 기다리든가 둘 중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지금 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전처럼 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도 아닌데 가격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보니까 이 가격은 못 사겠어 라고 하면 다시금 약간 소요 상태인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이제 얘기해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은 일단은 한번 상반기에 왜 튀어 올라갔는지 얘기 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번 올라갔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 회복하다 보니까 이제 또 수요자들이 또 이제 쎄한데 지금 가격이 사야 되나? 뭐 또 데드캣 바운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데드캣 바운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반기에 떨어진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굳이 얘기하면 강보합이라고 보고, 야 강보합이 뭐냐, 그래도 양자택일을 해라 라고 말하면 그래도 상승 쪽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아까 말한 보합은 보합이에요. 말했던 지금 사실 막 치고 올라가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대외 경제 상황 속에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왜 그냥 단순 보합이 아니라 강보합이냐, 올라갈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와, 우리 둔촌주공 제가 그때 분양 받으라고 이만한 입지 이만한 가격 괜찮다, 받아서 손해 안 본다, 결심해도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거든요. 야, 너 조합 앞잡이냐. 조합한테 돈 먹었냐. 제가 조합한테 돈을 받고서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더 억울할 텐데 돈도 안 받고서 이런 욕을 먹고 있으니까 참 웃겼었는데, 만약에 하나 둔촌주공 조합에서 이걸 봤다면 감사패라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근데 이제 둔촌주공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았었을 때 84타입 분양가 기억하세요? 14억 좀 됐나요? 13억에서 확장이랑 이것저것 하면 뭐 14억 가까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죠. 그러고 이제 5구 타입은 10억이 분양가였었죠. 그런데 지금 광명 4구역에 분양 승인 뜬 금액이 12억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서울 광진구의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 신문 나오는 거 보면 평당 4,300에 나온대요. 4,300? 그럼 33평이면 14억이 넘어간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싸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광진구가 나쁜 입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광진구에서도 비싼 동네는 자양동 이쪽이고 이제 광장동 쪽이 비싸지. 근데 이제 구이동은 조금... 거기가 14억에 분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돌려서 보니까 둔촌 그거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장인유타운도 그렇고 이문희경도 그렇고 이제 9억대 분양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분양가는 안 나오게 생겼죠. 이제 경기도도 지금 12억 분양가가 나오는 마당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를 조합의 욕심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공사비 자체가 다 두 배로 뛰었어요. 그쵸. 재작년만 하더라도 평당 300, 그리고 뭐 좀 비싸다, 하이엔드다, 라고 하면 평당 500, 이 정도 나갔었던 공사비가 지금은 다 7, 800이에요. 하이엔드를 떠나서도 막 기본 700씩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분양가를, 그 평당 공사비를 맞춰주지 않으면 유찰되죠. 네. 서울 계속 경쟁 입찰이 안 돼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도 여기 입지 괜찮은데도 막 단독 입찰 들어가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가는 데들이 있고 유찰되고 계속 공사비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비가 7, 800 얘기하고 있지만
그 요인들이 개선된 게 없어요. 지금 뭐 요즘 철근이나 유가는 조금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전히 시멘트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갔고 무엇보다 일단 금리 이제는 동결 추세에다가 뭐 좀 내년쯤 되면 이제 인하될 거다. 조금 뭐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뭐 올해 뭐 많아야 한두 번이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설령 동결이 가도 지금 금리도 여전히 높은 금리죠.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금융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예전에 짜놨었던 캐시플로어랑 지금이랑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공사비가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뉴스 검색해보면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넘어간 데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공사비 진짜 평당 1,000만 원 시대에 올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계속 더 올라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가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조합이랑 맨날 시공상 싸우잖아요. 공사비 이미 그 전에 수주를 했던 곳도 야 우리가 그래도 평당 7,800은 요구하진 않겠는데 적어도 600은 주셔야 우리가 아니면 적자입니다. 아니면 뭐 못합니다. 알았는데 아, 조합에서는 이씨 너네 지금 뭐 400이 우리 계약해 600이 어딨냐라고 하니까 시공권 포기한 데들도 나오잖아요. 아 그럼 나 공사 안 한다. 그래서 재해 공고 갔더니 아무도 입찰 안 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애초에 그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승자가 없어요. 다 패자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이게 우리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랑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뭐 애초에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인건비도 다 올라갔잖아요.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떨어지냐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거 분양가를 갖다가 이씨 왜 이렇게 높게 올려 라고 했었을 때 그걸 높게 안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사비는 일단 올라갔어. 그러면 둘 중 하나 손해를 보겠죠. 조합이 손해를 보든가 시공사가 손해를 보든가. 다 적자예요, 적자. 다 적자예요. 어? 건설사들 영업이익률 보면 계속 떨어집니다. 한 자릿수 된 지 오래됐는데 여기서도 계속 떨어지고 뭐 사건 사고 터지면 또 막 뭐 모 건설사 주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고 건설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더 힘들죠. 그나마 주택사업이 부흥일 때는 오 이게 안전한 내수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있었다가 그것도 다 박살나고 그러니까 이제 현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에 기반을 둔 중소형 건설사 중견 건설사들 막 망하고 있고 실제로 파산 많이 하고 자살한 사람들도 좀 되고 시행사들도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현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이거 둘 중 한 명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내기 싫다. 그럼 일반 분양으로 전향하는 건데 이제 정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 분양가도 어느 순간 한계는 있을 거잖아요. 분양가 뭐 17억 분양하고 싶어 라고 해서 17억을 다 입지에 따라서 소화가 안 될 거잖아요. 천년만년 올라갈 수도 없고 분명 한계는 있을 텐데 그러면 결국 엎어지는 사업장들이 나올 거고 결국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구별해야 되는 거는 지금 건설업 현장은 그래요.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극단적으로 아예 대놓고 상표를 얘기하면 뭐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에르메스 가격 하루가 멀다고 계속 인상하잖아요. 이건 뭔가요? 수요가 뭐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사실 뭐 유명하죠. 대한민국 한국인들 호구로 본다. 중국인들은 더 호구로 봐서 보면 우리가 일본만 가도 저는 명품을 잘 모르는데 여자친구 관심 많아서 보니까 일본만 가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 100-200만 원이 훨씬 더 싸대요. 똑같은 가방을 살려 해도. 그런데 중국은 더 비싸. 그러니까 그게 이게 사람들 보면서 어이 뭐 이게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올려도 너네 어차피 살 거잖아. 너네 샤넬백 안 살 거야? 꼬우면 사지 마. 이러면서 배짱 장사를 하는 거지. 갑자기 악어 가죽 가격이 막 두 배가 올라가고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한땀 하려고 했더니 이탈리아 장인의 몸까지 두 배가 올라가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LVMH라든가 그런 에르메스라든가 명품 기업들 영업이익률 보면 장난 아니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수요견이 인플레이션. 그냥 말 그대로 본인 이윤을 더 얻자고 그냥 가격을 그냥 한국인들 호구 보고서 막 올리는 거고 근데 이걸 구별하라는 얘기가 그거죠. 건설사들이 아예 수분양자들 호구 잡아야겠다. 일반 분양가를 미친 듯이 올리는 게 우리의 탐욕과 무주택자들이 봤을 때는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건설사들 이익을 위해서 막 조합원들의 탐욕으로 갖다가 분양가를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무주택 서민들 힘들게 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데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자 입장 응징을 하죠. 사지 않는 응징을 하죠. 그렇죠. 사지 않는 응징을 하는데 그게 말했던 것처럼 애초에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원가가 다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돌고 돌아서 이제 사업을 포기하면 포기해야지 사업을 끌고 갈 요인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임계점이 도래하면. 그러니까 제가 강보합이라고 말한 이유를 조금 되게 이제 풀어냈는데 이게 사실 핵심인 거예요. 뭐냐면 이게 거품으로 이루어진 걸 순 있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어느 순간 적정 가격보다 더 올라간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애초에 이 이놈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적정 가격으로 갔다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이 공사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뭐 또 이전처럼 가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 진짜 그룹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설사들은 많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당시도 뭐 전통이 있었던 건설업만 하던 데들도 많이 무너지고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갔었던 시절이 다시 온다? 라고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럼 공사는 다 엎어지는 거고 신규 프로젝트는 다 없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수요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또 시장 논리잖아요. 사람들이 수요를 안 받아주고 가격대는 떨어지고 그리고 공급은 안 되고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신축 아파트 휴소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신축 아파트부터 그리고 여기서도 상급지부터 다시금 가격대가 버티면서 올라가면서 다른 데들도 쫙 올라가고 그때 부동산이 폭등하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비를 투입해도 사업 이윤이 남는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이제 막 추진하고 이게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건데 결국은 이 사이클이 되게 강한 데가 이제 부동산도 이런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땐 사실 일단 당분간은 보합세지만 강보합이라고 보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분양했다라고 하면 다 완판되잖아요. 물론 이제 지역 편차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광진구 14억도 막 헉하지만 완판될걸요? 그것도 경쟁률이 꽤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되면 사람들은 또 이기라도 받아야겠다. 저기라도 받아야겠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면 돼요. 내가 기다리는 데가 지방이냐 아니면 뭐 난 구축 아니면 나 그냥 빌라도 괜찮아면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살아왔었고 서울에 직장이 있고 서울에 여기서도 나 구축 싫어 빌라 싫어 신축 아파트 살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를 생각해보면 그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상승 요인은 오히려 너무 강하고 지금도 오히려 공급 자체도 앞으로가 더 심각한 거지 지금도 이미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꺾였어요. 공급량이 꺾여가지고 계속 올해 공급량 적고 내년 공급량 더 줄어들고 내후년 2024년도까지 현재 아직 집계가 되어 있는데 보면 공급량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근데 그 앞으로의 공급량 어떠냐? 우리 인허가 통계를 봐야 되죠? 인허가 통계를 보게 되면 이미 2022년도랑 2023년도랑 2023년도 통계가 다 집계는 안 됐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해보면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인허가 자체도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 보통은 한 70% 전후로 봐요. 인허가가 전체 100건이다 라고 했을 때 70건이 착공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거고 뭐 높게 보면 80, 낮게 보면 한 50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허가 받아놓고서도 착공을 안 들어가는 사업장이 되게 많아요. 아까 말한 공사비 갈등도 있고 공사비 갈등 때문에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면 여기서 프로젝트에 드랍시켜버리는 데들도 있고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공급은 더 줄어들 거다. 그런 좀 길게 보면 결국은 모두 다 살아남진 않겠지만 살아남을 지역이 어디냐라는 것들을 얘기 드리고요. 근데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 폭등이 또 왔다. 또 올라간다고 뭐 맨날 올라간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또 상승 요인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요인이 많다는 건데 하락하는 요인도 있죠. 왜냐면 물어보신 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둘 다 물어보셨으니까 대표적인 하락 요인은 금리죠. 결국은 왜냐면 작년에 저는 이 시장이 이렇게 올 거라고 못 봤었지만 이렇게 떨어진 거는 솔직히 뭐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파월 의장이 미쳐가지고 6월 달부터 갑자기 금리를 올려도 조금씩 올릴 줄 알았지. 그렇게 막 빅스텝, 자이언스텝, 더구나 자이언스텝은 뭐 4연속으로 하진 않나 하면서 사실 연준도 21년도 12월 달 점도표를 보면 22년도에 이렇게 미친듯이 올릴 거라고 안 봤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22년도에 해봤자 금리가 1% 전후로 봤거든요. 1% 넘긴다는 사람도 몇 명 없었어요. 그때 점도표를 보면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갑자기 4%를 돌파해버리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측했다라고 하면 예측하신 분들 떼돈 벌었겠죠? 숏에 다 베팅해서 돈 이미 수십억씩 벌었을 거라 전 믿습니다. 근데 뭐 금리나 채권이나 뭐 환율이나 다 막 어마어마하게 요동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갖다 주시장도 막 흔들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예측 못했다 라고 하면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이 결국 이 시장이 이렇게 온 게 너무 큰 변수가 하나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연준에서 뭐 올려도 올해 하반기에 기본적으로는 동결 기조에서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것도 0.25%씩 올릴 거다 라고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뭐 확답이라는 건 없죠. 뭐 파월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자기도 이렇게 올릴 줄 알았을까요? 본인도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봤더니 막 미국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고용지표 막 아주 튼실하고 아이씨 금리 돌려야겠어. 그때 SBB 은행 파산하면서 못 올릴 것 같다라고 봤었지만 또 우리 금융시스템은 튼튼합니다 하면서 또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린다 라고 하면 또 다른 나라들은 힘들겠죠. 근데 그런 빅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강보합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하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말뿐인 걸 수도 있잖아요. 제일 저는 확실한 지표가 개개인들이 돈을 베팅하는 거에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개개인들이 지금 매월 채권을 3조에서 4조 원씩 산대요. 기관 빼고. 기관 빼고 대한민국의 개인들만 하더라도 막 3조씩 4조씩 채권을 매수한단 말이에요. 채권을 매수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금리와 채권은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 금리가 그쵸. 인상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 정책을 두고 채권을 매수해서 돈을 벌겠다. 그렇죠.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본다.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 지금 채권 가격이 높잖아요. 우리 쿠폰금리라고 말하는데 이 쿠폰금리도 높고 혹은 쿠폰금리는 낮다 하더라도 할인율이 높죠. 그러니까 채권의 액면가보다 싸게 할인해서 산 다음에 그걸 갖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으로 돈이 쏠리는데, 아까 말했던 거 개개인들이요. 저는 한국인들 돈 없다 없다 맨날 힘들다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 진짜 많다 느끼는 게, 이게 조 단위로 움직이려면 한두 명이 움직이겠어요? 그냥 그 개개인마다 이제 몇 억씩 태울 거 아니에요. 이게 본인 돈을 태우는 사람들이 그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을 막 몇 억씩, 그거 솔직히 채권에만 그렇게 억 단위로 돈을 태우는 사람이 채권만 샀겠어요?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 그 사람들은 사실 멍청해서 샀기보다는 아 이제 금리 천장 도달했다. 올려도 한두 번 정도 올리고 결국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내년부터든 언제든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채권들이 그렇게 매수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돈 베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시장이야 올라간다 떨어진다라는 걸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본인 돈을 베팅 안 하는 사람보다는 베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참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이제 강보합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판단하기까지 사실 소장님도 여러 데이터나 경제 지표를 이렇게 체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거를 좀 많이 참고하세요? 많이 참고하는 거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경제 지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리 지표거든요. 부동산은 심리랑 정말 밀접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라기보다는 통계 지표를 딱 하나 본다 라고 하면 그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 동향 지수라고 해서 CSI인데 이 CSI는 뭐 이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100명한테 설문을 딱 돌렸는데 긍정 응답이 더 많다 라고 하면 100 이상이고 부정 응답이 더 많으면 100 이하입니다. 100을 기준에서 보는 지표인데 귀신같이 잘 맞아요. 한번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건데 네, 이거는? 그 엄청 높다가 2017년에 파리 대책 터지면서 확 꺾이고 다시 확 올라가다가 18년도 9.13 대책 터지면서 후 꺾이고 2019년 12·16 대책 터지고 또 꺾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꺾였다가 계속적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올라가고서 막 꺾이는데 이게 정확하게 2022년도 11월과 12월이 바닥이었었어요.
그때 바닥을 찍고 2023년도 1월부터 계속 회복을 합니다. 제가 기억한 아마 60몇까지 빠졌다가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치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금 회복을 계속 쉬지 않고 회복을 하다가 이제 6월달 통계가 딱 100을 찍었어요. 딱 보합 상태인 거죠. 네네. 긍정응답과 부정응답이 딱 동일한 그런 상태인데 이제 7월달 통계가 이제 하반기에 나올 텐데 그때가 몇이 나올까? 이 지금과 같은 추세선이면 100을 돌파할 것 같은데 돌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한다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가격에서 사야 될까라고 하면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집값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일단은 시적 반등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강박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입장에서는 아직도 집값이 그렇게 싸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일수록 내가 좀 더 돈을 모으면서 기다리다 보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아, 무슨 소리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각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왔었을 때 수장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걸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뭐 일단은 주택을 먼저 봐야 되는데 무주택자라고 하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란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1주택은 결국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전월세로 평생 살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식주 중 하나다 보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수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평생 월세 내면서 살 거야 뭐 전세 내다가 갈 거야 라고 하면 할 말 없고 또 난 서울이 직장이라 하더라도 난 고향은 저기 시골이고 약간 나는 전원생활 혹은 귀농에 대한 로망이 있어. 나는 서울 뭐 복잡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잖아요. 나는 한적한 시골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서울에 있을 때만 전세로 있다가 지방 가셔도 돼요. 근데 나는 계속 서울에 있을 거고 서울에서도 아파트에 살고 싶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더군다나 앞으로 공급 계획 준다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기다려봤자 좋을 것 같진 않다. 내가 목적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사야 되고 대신 이 올라간 가격에 매수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싸지 않은 지역들이 꽤 많거든요.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가치는 있지만 근데 내가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만한 금액은 아닌 이미 어느 정도 다 회복은 했어. 내가 여기를 추격 매수해야 될까? 라는 생각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목표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조금 가려봐야죠. 여전히 아까 북극성주님 얘기했던 것처럼 안 올라간 지역들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지역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한번 공부를 하다 보면 정고점은 이랬는데 정고점을 회복한 데도 있지만 아직 정고점의 반도 못 간 애들 그런 데들이 있고 이제 지역마다도 당연히 편차가 있겠지만 똑같은 지역 내에서도 당연히 신축, 역세권, 대단지는 뭐 누가 뭐라 해도 먼저 움직이지만 좀 비역세권이라든가 연차가 좀 애매하든가 이런 애들 아니면 단지 수가 좀 작다든가 이런 애들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여전히 전보다는 회복을 덜한 데들도 있어요. 그런 데들 중에서 뭐 진짜 쌀만한 이유가 있어서 싼 지역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평가인 데들도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라도 가든가 아니면 지금도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하기 되게 좋은 시절이 왔잖아요. 예전에는 장유유설하고 청약도 장유유설해서 가점 60점 안 넘어가면 뭐 되지도 않았잖아요. 넘으면 뭐해 되질 않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비규제 지역은 60% 추첨 60% 추첨으로 가고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그 5구 타입 이하는 60% 추첨 84 타입 이하 같은 경우는 30% 추첨인가 그리고 84 타입 초과가 20% 추첨 이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추첨 비율이 생겼잖아요. 더군다나 뭐 비규제 지역에서 84 타입 초과는 100% 추첨이고 어쨌든 간에 청약에서는 또 기회도 있고 여전히 뭐 추첨 말고 가점 비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청약 노려보았었을 때 아까 그 분양가가 올라갔다라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왜냐면 약간 뭔가 보상 심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주택
인생 20년인데 가쯤 열심히 쌓아왔는데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정부한테 얘기하시고요. 3기 신도시다. 뭐 이런 거는 정부가 택지를 논밭 갈아 엎어서 용도 변경의 칼을 가지고서 그냥 비싸게 팔아먹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겠지만 왜 민간 사업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건설사들은 남는 것도 없어요. 조합원들이 분담금 다 터진데 그럼 아까 그런 거는 샤넬 매장 가서 너는 이거 원가 얼마야?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애초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분양가 이 분양가도 마음에 안 드는 조합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인근 아파트 가격 보면 그 여전히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마진 차이가 좀 줄어든 애들은 있죠. 그래도 없지는 않고 무엇보다 당장 현금 동원이 부담이 낮잖아요. 계약금 10% 하고 중도금 대출 받고 잔금 이제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좀 더 벌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된 지역을 가든가 아니면 청약을 노려보아라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투자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좀 싸고 뭐 좋은 곳 이런 걸 많이 찾잖아요. 근데 사실 막상 찾으려고 보면 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수장님께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이라든지 그 물건을 찾는 기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찾다 보면 좀 더 좋은 걸 찾을 수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죠. 사실 이제 진짜 현실적인 얘기인데 저희 앞서서는 그래도 무주택자든가 했었을 때 지금이라도 좀 저렴한 데나 뭐 청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 안 하는 게 투자자는 뭐 이미 내 집은 있고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그만큼 리스크를 안는 대신 수익을 볼 것이냐는 본인 선택이니까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는 투자를 결심했다 라고 전제를 깔고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투자 결정이가 나름 쉽다라고는 생각해요. 아 지금 나 오히려 쉽다? 네. 아,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준점이 없었어요. 가격이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얘가 얼마까지 올라갈까? 계속 고점을 찍고 찍고 찍었으니까 그쵸? 예. 이미 역대급 가격인데 그러면 더 역대급으로 간단 건가? 약간 그런 기대치를 가고서 계속적으로 움직였었잖아요. 시장이 생각보다 대단히 냉정합니다. 그 부동산 가격대들을 보다 보면 그 가격이 형성된 이유들이라는 게 분명 존재해요. 네네. 물론 뭐 터무니없는 가격 혹은 뭐 거기서 차이가 있어야 저평가라는 거는 이제 있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이 당연히 먼저 올라가지만 제가 지금 강남 사세요라는 얘기는 참 못하는 게 가격이 이미 돌아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높다. 높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포인트. 말했던 것처럼 이제 쉽냐 어렵냐라는 얘기 했었을 때 네네. 이제 정보총 가격을 보고서 막 얼마나 밀려 있느냐를 보면 판단이 쉽던 거죠. 우리가 지금은 어디를 살까라고 했었을 때 싼 데를 찾는 거가 이제 포인트였잖아요. 그건 정보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이제 떨어졌었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고점 가격 보고 전 저점 가격 보고 지금 회복 가격 보고 그러고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호가는 거의 100%에 육박한 지역들이 있다는 얘기 있죠. 근데 걔네들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국은 아까 돌고도로 보면 휴소성 있는 지역들 그리고 결국은 살아남은 지역들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라고 가정해 버리면 강남의 신축 아파트가 지금 이제 정보점을 뚫고 더 비싸질 수도 있겠죠. 그건 가치의 영역인 건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싼 데를 찾는 거는 쉽단 거죠. 뭐 그러면 일단은 강남이 회복했어요. 예를 들어 정보점을 회복했다라고 칠게요. 강남이 정보점을 찍었으면 다른 지역들도 입지에 따라서 맞춰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지역들 나타나겠죠. 그러면 항상 강남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용성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도강이든 금강구든 결국은 이제 급지에 따라서 흐름들이 있죠. 지역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신축이냐 구축이냐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 뭐 20평대, 30평대, 40평대 또 흐름이 또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잘 보다 보면 얘네들은 움직였어요. 근데 아직은 얘네는 안 움직였어 라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포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다 여전히 정고점보다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전히 마포에서도 우리가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데들 신축이라고 하면 뭐 신촌 그랑자이라든가 마프자라든가
뭐 얘네들 실거래가로는 물론 다르긴 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정보점을 국토부 실거래가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게 이런 신축들은 호가만 있었었지. 왜냐면 세금 때문에 당장 거래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좀 참고해 보시고 얘네들 마포도 진짜 장 좋을 때는 호가 얼마까지 갔는지 대략 기억나세요? 20억 넘어갔었었고 그 이제 신축이라 말하기는 어렵고 준신축? 네. 그 전에 이제 한동안 이제 마포 대장이었던 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였잖아요. 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20억이 호가가 넘어갔었었거든요. 근데 마레프 지금 매물 가격대들 보면 죄다 18억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걸 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도 전보다는 여전히 조금 싸다. 근데 그래도 이제 마포에서 대장급 되는 애들 가격대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마포에서 개만 그렇지 마포가 생각보다 아파트가 많거든요. 조금 아파트도 많고 전 고점 대비 가격대가 그렇게 덜 회복 못한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마포 얘기했어요. 성동구도 얘기를 해드리자면 성동구에서 그래도 아마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이제 성수동이랑 옥수동인데 약간 성수동도 다 같은 성수동이 아니라 서울숲역 주변에 있는 성수동은 엄청 비싸죠. 근데 네, 걔네들은 네. 아 걔네들은 약간 오히려 클래스가 다르니까 차치하고 옥수동만 놓고 본다 했었을 때 옥수동 신충이 옥수파크힐스라고 있는데 얘네들도 다 실거래가만 20억이 다 넘어갔었었죠. 그리고 호가는 다 20억 초중반 이렇게 갔다가 가격대가 쭉 빠져서 16억대에서도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다 18억 선으로 갔는데 근데 여기서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회복했는데 예전 실거래가들 혹은 호가들 참고하면서 거기까지 갈 것이냐를 보는 것도 첫 번째 포인트.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일단은 옥수동 가격대가 그 전에 막 16억까지 가다가 여기서는 더 빠질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18억 선까지도 막 거래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옥수동을 추격 매수하는 것도 방법. 아까 얘기했던 그래도 전보다는 좀 여전히 싸니까.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옥수동이 움직였으면 다음으로 움직일 데가 어딜까? 라는 거죠. 바로 다음은 성동구의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거든요. 왕십리 뉴턴에서도 센트라스 30평대 이제 가격대 보면 여전히 금매물 같은 경우는 14억, 15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트라스에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텐질에는 14억대가 아직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면 옥수동 쪽은 이미 이제 16억 선까지 갔었을 때는 센트라스가 15억 선인 것도 말이 돼요. 그러면 센트라스 15억이면 텐질도 14억 선이고 왜냐면 옥수동이랑 왕십리랑은 가격 차이가 항상 1, 2억씩은 있었었으니까. 근데 옥수동이 이제 18억 선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시차를 두고서 1, 2억 차이로 갔다가 움직였다라는 걸 알면 얘네는 아직 14억짜리에 있다라는 거는 지금 싼 거죠. 물론 이 14억도 완전 무너졌을 때보다는 회복은 한 금액이지만 근데 얘보다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항상. 네네. 걔가 먼저 치고 올라갔네? 그 가격이 단순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까지 됐네? 그 다음 지역은 어딜까? 라고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전 장에서도 많이들 했었어요. 강남 가격대들이 또 뭐 올타임 하이 해가지고, 와, 이제 막 50억도 실거래가를 찍었다. 반포 가격 어디까지 가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때, 반포가 뛰었네? 그 다음 지역은 어딜까? 얘도 이제 쫓아가겠네? 하면서 순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일단은 강남 가격대에 먼저 탁 치고 왔어요. 근데 아직 뭐 마포랑 성동구만 하더라도 전고점 회복 못했고요. 여기서도 단지별로 또 쪼개서 보면 먼저 회복하는 동네들이 있죠. 성동구 내에서도 상급지와 하급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센트라스도 올라갔다. 그럼 센트라스 다음에 움직일 때는 어딜까? 센트라스 움직이고서 좀 시차를 두고서 예를 들어 왕십리 자이 여기도 똑같이 왕십리라고 하더라도 좀 언덕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신축이긴 하지만 그러면 얘네는 그 다음에 움직이겠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흐름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축, 이제 뭐 행당동의 한진아파트, 대리아파트 이런 식으로 갔다가 머릿속에 단지의 가격 흐름들을 갔다가 보면 단기적인 시점 차이들을 볼 수 있고 이거는 성동구를 쪼갰을 때, 마포구를 쪼갰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동구, 마포구 자체도 내가 보았을 땐 금액대 안 맞아. 동대문구 보는 거고 동대문구에서 먼저 움직이는 데들 먼저 보고 서대문구 보고 서대문구에서도 당연하겠지만 부가현 유턴 쪽이 먼저 움직일 거고 그럼 그 다음은 어딜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네 이 동네가 과연 어디까지 받아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실거래가로 찍히고 뭐 실거래가 뭐 나는 호가는 안 믿는다라고 하면 실거래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실거래가지 예전에 어느 정도 가격까지 받아줬었다는 걸 봤었을 때 어디까지는 가느냐 이거를 갖다가 보고, 이 금액은 아직 내가 이 시장 속에서는 아 그래도 막 한 80% 회복한 건 나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면 여전히 뭐 아직 60% 가격인데들 찾아서 가면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찾지 않을까. 저는 이게 뭐 어렵게 보면 어렵고 쉽다고 보면 쉬운 건데 오히려 전이 저는 더 두려웠다라고 봐요.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야 과연 얘가 얼마나 갈까? 왜냐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률 개념은 또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투자 금액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수익률적으로도 괜찮고 다시금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유망해 보여. 좀 여기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어 보여 라고 하는데 뭐 그런 지역도 어떤 체크해야 될, 또 뭐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좀 조심해야 어떤 분야라든지 어떤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먼저 선택받지 않는 부동산 상품들은 선택하면 안 돼요. 아, 먼저 선택받지 않는 부동산을 내가 선택하면 안 된다. 네. 좀 더 풀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대표적으로 요즘 오피스텔 시장 정말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죠. 근데 불과 작년 초만 하더라도 아파텔 엄청 뜨거웠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파텔이라는 게 뭘까요? 오피스텔인데 면적이 아파트만한 사이즈다. 그래서 일명 아파텔이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단어에서도 저는 나와진다라고 봐요. 아파트는 못 간 거예요. 아파트는 아닌데 아파트에 준한. 우린 준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깔고 들어가면 아파트에 가고는 싶은데 아파트 못 가는 사람들이 가는 상품이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교배종이죠, 교배종. 그렇죠, 교배종. 예. 아직도 오피스텔이랑 아파트 구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전용 59 타입을 25평이라고 말하고 전용 84 타입을 33평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더 까놓고 얘기하면 85제곱미터를 3.3058로 나눠버리면 25평이고요. 네. 뭐, 59 타입을 갖다가 3.3058로 나눠버리면 18평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25평, 33평이라고 할까요? 우리 서비스 면적, 확장하는 것들도 있고, 공급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피스텔은 공급 면적, 우리 흔히 말하는 서비스 면적이 없죠. 발코니가 애초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확장할 것도 없죠. 즉, 전용 면적이 곧 실평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할 때 아파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파텔 전용 84가 아파트 25평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걸 인지하고 보면서 우리가 뭐 60제곱미터 보면서 막 이거 아파트 25평 생각하면서 받으면 안 돼요. 일단은 그걸 전제로 깔고,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 가치 판단하는 건 되게 심플합니다. 인근에 아파트들 25평 가격 보는 거예요. 아파트 84 타입이다 그러면 아파트 59 타입대 가격대 얼마지 보고 개보다는 쌀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더 먼저 선택받는 상품들이니까 그것도 그나마 이제 25평 정도 돼야 그게 가치가 있지, 저는 원룸투룸을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뭐 가려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익률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소액 투자해서 뭐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죠. 오피스텔 뭐 한 3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벌면 수익률 100%인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액면 금액 자체는 분명 한계가 있죠. 왜냐면 정상 주거 상품 군으로 들어와야 적어도 방 3개 화장실 2개 25평은 돼야 조금 좁더라도 거기도 결혼해서 신혼집도 쓰고 애도 낳고 할 수가 있는데 원룸 투룸에서 뭘 얼마나 할까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1인 가구 떠들잖아요. 저 1인 가구 떠드는 전문가들 안 믿는데 뭐 1인 가구 뭐 늘면 그게 원룸으로 충분한가요? 뭐 나 혼자 산다 보면 맨날 혼자 살아도 돈 많으면 넓은 집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분이 막 너무 좁은 집에서 이거 애 둘씩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1인 가구 늘어난다고 해서 원룸 투룸 괜찮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분이 원룸2룸 분양하는 사람들이랑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가 있는 상품, 이제 수요층이 범용적으로 있는 상품들로 가야 되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러면 우린 나오는 거죠. 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판교면 판교지 제2의 판교, 중판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판교만 못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제2의 강남, 걔네가 강남에 넘어설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준주거 상품들은 가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걔네들까지 올라가려면 아파트 다 올라가서 아파트 가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 그 아파트에 움직일 거고. 근데 아파트에도 가격 너무 많이 올라가. 진짜 나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을 가는 거고. 그러고도 못하니까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을 가는 거고. 지지선센터를 가는 거고. 그러고 또 빌라도 올라가죠. 우리가 서울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갔다라고 말하지만 다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빌라 가격 폭등해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라는 기사 본 적 있나요? 네. 우리가 아파트만 자꾸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만 놓고서 경기도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라고 하는데 막말로 신축 빌라도 뭐 서울에 뭐 분양 5억에 하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강남 쪽은 또 분양가도 또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비싼 데들 떠나서 이 뭐 신축 빌라도 분양가가 뭐 5억 선, 6억 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그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서울에도 뭐 3억대, 4억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서민들 막 뭐 집값 너무 올라가서 이제 총체적 난국이다, 망국이다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금액 수준에 맞는 집을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욕을 먹겠죠. 야, 서민들은 다 빌라 가서 살아야 되냐? 나도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본인 소득에 맞춰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애초에 빌라라는 상품조차도 물론 고급 빌라 이런 건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아파트의 차선택이라는 걸 인지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정답은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막 단지별로 이제 뭐 입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똑같은 입지, 예를 들어 똑같은 마포구, 똑같은 성동구 내에서도 이제 역세권이나 비역세권이나 연차에 따라서 평형대도 대형은 생각보다 안 흔들렸거든요. 30평대, 20평대 많이 흔들렸죠. 그런데 여기서도 30평대는 먼저 회복하죠. 20평대보다. 지금 예전에는 20평대랑 30평대랑 가격 차이가 1, 2억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2억대 차이는 다들 나는 것 같아요. 전에 1억 차이였다가 지금 다들 재개발 지역도 프리미엄 다 2억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괜찮고 양질의 주택들로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와서 빌라 투자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길게 봐야죠. 빌라도 올라갈 겁니다. 약간 역발상으로 지금 빌라 아무도 안 사잖아요. 지금 뭐 전세 사기니 뭐니 하면서 막 무너지다 보니까 이거 소액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애초에 아파트 사고 싶어도 현금이 몇 천만 원밖에 없으면 빌라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몇 천만 원 투자해서 난 몇 천만 원 벌래 라는 목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괜히 욕심이 막 야, 아파트는 이렇게 몇 억씩 올랐으니까 우리도 몇 억씩 올라갈 거다 라고 하면 망하는 거고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 보면 맨날 어서 이상한 사람들이 아 여기 빌라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가 될 곳이면 예정지 재개발 대박 하면서 막 뭐 모아타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선정도 안 됐는데 막 이러고 또 맨날 그래도 한 방을 노리면서 강남의 빌라 가격도 꽤 많이 이미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뭐 GBC가 어쩌고 뭐가 강남의 땅은 평등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 올라가긴 올라가죠. 근데 그런 강남 쪽은 갭 차이도 꽤 돼요. 빌라도 그만한 갭이면 저는 차라리 입지가 강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북에 아파트를 사겠어요. 저라면. 왜냐면 실제로 상승률이 아니라 애초에 액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왜 이게 주식에서는 수익률로만 무조건 얘기해요. 왜냐면 뭐 주식 많이 보유했다라고 해서 과세 때리고 물론 이제 대주주 기준은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주식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최근에 주식 뭐 세금 불린다고 하다가 막 반발이고 그런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은 다르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가지고 있으면 세후 수익률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은 수익률로 움직이지 않아요. 분명 올라가는 상승 폭을 또 봐야 되는 건데 그 액면가 상승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먼저 내가 매수하려 했었을 때 사람들이 먼저 찾는 상품들
이걸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산, 생수 다 박살나고 있죠. 그전엔 장밋빛 희망을 얘기하던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지산 괜찮다 했다가 다 그거 강의 듣고 산 사람들은 다 망했죠. 임대료가 지식산업센터는 사실상 구분상가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구분 오피스를 사는 거죠. 우리가 꼬마 빌딩 시장이랑 상가 시장은 또 다르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대지를 내가 온전히 깔고 있냐 아니냐. 지산은 오피스를 쪼갠 거고 그 오피스만도 못하죠. 왜냐하면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샀다가 소장님 지금 지산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다 사지 말라고 해요. 얘네들도 언젠가는 오겠죠.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아까 우리는 전장을 봤잖아요. 아파트 시장 막 진짜 바닥 2012년도 찍고 조금 막 기다가 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시장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14, 15, 16, 17 하면서 올라가다가 17년도부터 빵 터지기 시작하죠. 진짜 말하는 대폭등장이 오면서 17년도 폭등, 18년도 폭등, 19년도 폭등 그러다가 그제서야 빌라는 그때도 안 올라가다가 빌라가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2020년도? 슬슬 이제 뭐 공공재개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빌라 올라가다가 그것도 2021년도 이사대책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그때 빌라 시장 한번 싹 죽었거든요. 현금청산 논란 나오면서 그러다가 다시금 빌라 예정지 하면서 올라갔었던 거죠. 그때 다들 얘기했던 게 빌라 올라가기 시작은 끝물이다.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끝물인 시장들을 가면 안 돼요. 그런 데들. 생수.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거는 투자하면 안 되고 걔네들 내가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냐 내가 올라갔던 거는 내가 진짜 이걸로 돈 벌어서 가고 싶은 상품이 이미 더 날라갔던 거죠. 그거를 명심하셔야 되고 또 지역적으로는 아파트라 해서 다 올라가진 않아요. 지금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들은 지방에서도 풍선효과로 올라갔던 지역들 있잖아요. 지금 지방도 지방 나름이에요. 광역시라든가 이 괜찮은 입지들 지방들은 지금도 가격대들을 이 1월 달에 딱 바닥 찍고서 1월 달부터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지방도 지방 나름인 게 우리 풍선효과가 아까 상품별 풍선효과들도 있었지만 왜냐면 우리 주력 상품 가고 싶었지만 못 가니까 이제 움직인 것도 있지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강남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강남이 가격이 안 맞으니까 성동구로 가는 거고 강동구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밀려나가잖아요. 그러다가 경기도로 가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누구나 분당 가고 싶죠. 안 되니까 뭐 이제 성남으로 가고 성남 안에 분당이지만 사실 분당 사는 사람들은 성남 산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교 산다라고 하지 뭐 성남 산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지역 내에서도 독보적인 지역들 있잖아요. 걔네들 먼저 가고 다른 지역들 가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퍼져나가는데 규제지역 순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우리 규제지역들을 갖다 보기 시작하면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때부터 지정들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서울 딱 지정하고 나중에 경기권을 지정하고 광역시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인구 되는 지방 지자체들도 막 지정하고 제일 많이 지정했을 때 뭐 160 개를 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규제지역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자꾸 비조정 대상 지역을 찾아갔잖아요. 사람들이 여기가 조정이네? 아직 비조정인데에서 풍선효과. 여기는 아직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래. 일반 세율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취득세도 피할 수 있대.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 규제지역을 싹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굳이 그런 데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막 정부가 다음 올라갈 때가 어딘지 찍어주는 것처럼 얘 이제 지정돼서 그럼 그 옆 동네 되겠네? 옆 동네 올라가겠네? 이런 식으로 막 가격 수요를 자꾸 밀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천천히 뺀 게 아니라 한 건에 확 뺐어요. 그러니까 아까 북극성님 얘기한 것처럼 강남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가 남아있는 강남은 뜨거운데 규제가 갑자기 확 풀리니까 경기도권만 하더라도 아직도 가격대가 예전만 못한 데 많고요. 왜냐하면 걔네들을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도 비규제고 마포구도 비규제면 마포 가지 내가 왜 경기도를 가지? 거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만큼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으면 가겠지만 생각보다 안 싸.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경기도권만 하더라도 수도권은 좀 괜찮은 데들이 많은데 지방에서도 진짜 이제 뭐 하락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데가 서울 수도권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지방 얘기예요.
지방에서도 광역시급만 하더라도 그나마 괜찮다고 보지만 진짜 인구가 줄어드는 데들 있잖아요.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들어가면 지방 소멸위험지역 지정해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주택자다. 내가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직장이 있고 은퇴해도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어.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귀인들을 찾아라. 근데 지방 지금 뭐 6시 4구역 이런 데 보면 막 60대가 막내인 노인정 이런 데는 진짜 미래가 없죠. 공실이 넘쳐나고 빈집도 넘쳐나고 그런 데들 우리 일본이 미래라고 보면서 얘기들 많이 했어요. 진짜 일본이 미래라고 봤을 때 지방들이 박살나는 거지. 지금 도쿄 여기서도 도쿄도 경기도만 하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도쿄에서도 우리가 막 진짜 인기 있는 지역들 이런 데들 가격대 보다 보면 이미 전 가격대들을 많이 회복했어요. 그 버블세븐 당시 가격대들. 그러면서 다 젊은이들이 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오고 우리 극단적으로 제2의 수도라고 말하는 부산도 미래가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산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왔더니 아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100대 대기업 중에서 98개인가가 다 서울 수도권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양극화들이 계속적으로 오게 되면 살아남을 지역이 어딜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감소라는 거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 올 거는 맞아요. 그러면 집값 떨어지는 것도 팩트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라는 걸 구별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상품 가르고 지역 가르고 하다 보면 적어도 손해보지 않은 투자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립니다. 네, 조심해야 될 뭐 상품, 지역까지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럼 좀 제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파트 비는 상대적으로 좀 사이클에 부동 사이클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이런 또 종목이잖아요. 제재를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억속을 가리는 어떤 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은 생각보다 투자는 쉽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래요.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하면 넌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재개발, 재건축이 쉽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까지 얘기해드렸던 거는 입지 분석, 입지별로 차등적으로 올라가는 데들, 그런 사이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북극소님 얘기를 조금만 이제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자면 재개발, 재건축 사이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네. 덜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이클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하락장이 오면 아파트 가격 빠지는 것보다 재개발, 재건축 빠지는 게 더 많이 빠집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빠져요. 왜일까요? 실사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파트는 전세를 놓든 월세를 받든 내가 거주하든 이런 게 되는데 막 논문에 나오는 40년차 아파트에 내가 몸테크를 하기도 힘들고 전세 가격도 얼마 안 하고 그나마 재건축은 몸테크를 하든 전세를 넣던 하는데 재건축은 그 20억 넘어가는 한남뉴타운도 전세 가격이 1, 2억밖에 안 하고 몇천만 원짜리 전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실사용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게 재개발, 재건축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어서 사는 거죠. 근데 신축 아파트를 당장 사자니 너무 비싸.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신축 아파트보다 싸죠. 여기에서 내가 이제 뭐 5년이든 10년이 시간 지나가서 신축이 되면 그 차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안전마진인데 근데 이 안전마진으로만 퉁쳐서 얘기하면 우리가 입지 분석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도 이 동네의 신축 얼마고 지금 여기에 내가 매입 비용이 얼마인데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납부해서 총매가 계산했더니 뭐 한 5년 정도 뒤에 완공 낸다, 6년 정도 뒤에 완공 낸다, 그때 시세 차이 5억이다 라고 하면 뭐 얘도 5년 뒤에 완공이라면 1년 1억씩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1년에 1억씩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 단계를 밟아 나갈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입주까지 시간 보면서 갈 수는 있죠. 그런데 하지만 그 사이에 사이클의 영향은 없지는 않은 거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워낙 많이 해오다 보니까 그게 편한 거죠. 여기 입지 받고 완공까지 어차피 시간이 6년이고 8년이 남았고 그러니까 아까 막 시장이 흔들렸을 때 굳이 막 팔기보다도 보유했던 게 이 동네의 가치를 아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만 얘기하고서 무조건 가치가 있다, 안전마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있느냐, 리스크를 무조건 피해야 돼요.
안전한 상품을 갔었을 때 안전 마진인 거지. 안전 마진이라는 거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기도 해요. 아니 무조건 안전하게 마진이 100%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상충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 원금 보장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렇죠 그렇죠. 원금 보장. 어 수익률 8%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조금 그렇죠. 뭔가 사기의 스멜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그 안전 마진이란 거는 진짜 이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시간이 내가 5년을 봤는데 8년이 될 수는 있어. 뭐 사업 막 지연되고 이런 게 부지기수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될 만한 지역들 얘기인데 사실 지금 제일 위험한 거는 예정지대. 지금 예정지 얘기하는 분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뭐 신통기, 모아타운, 뭐 그것도 지정 안 되는 추진하는 데들. 뭐 빌라 지금 사서 뭐 재개발 대박 납니다 라고 하는 게 위험해요. 왜냐면 그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되기가 어려우니까.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이제는 좀 맞지 않죠. 오히려 지금은 지정되는 시기는 맞아요. 지금 뭐 신통이나 뭐 하나 막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지정되는 것들은 많은데 오히려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예요. 예전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있었던 구역도 해제하면 해제했지 구역 자체 몇 개 없었잖아요. 신규 지정을 안 하니까 걔네밖에 없었어요. 금액에 맞춰서 입지에 맞춰서 사면 됐는데 지금 너무 많아요.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막 추진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옥석을 갈려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옥석 가릴 때 지정은 된다 하더라도 지정이 다가 아니죠.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공사비용 막 올라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공사비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막 분담금액 조합원 1인당 5억씩 6억씩 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하지 말자라는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맨 처음에 막 무슨 헌집 줄게 새 집 따오인 줄 알았더니 새 집을 못 받아. 새 집 받으려면 분담금을 6억 내야 돼. 이게 5억 6억이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5억 6억이지 그 돈이 애초에 있었으면 그 동네 안 살았을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저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문제인데 적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려 있으면 그게 싫은 사람들은 팔고 떠나고 그래도 가치를 느낀 사람 들어오면 되는데 막 자꾸 원주민 줄어든다 뭐다 이러다 보니까 거래를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수에 지나친 거예요. 싸우냐 어떻게든 사업이 가느냐 사업을 깨트리느냐 둘 중 하나 양자택일로 가는 거죠. 그다음 그거 분담금 납부할 돈이 없어. 그럼 무조건 반대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지다 보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아타운이니 신통기획이니 지금 투자해도 돼요.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한 사람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내가 되는 데들은 알고 가느냐. 사업성을 진짜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려요. 뭐냐면 대놓고 예를 들어서 도정법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일몰제 규정이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게 되면 일단 얘기는 해드릴게요. 일몰제라는 거는 해가 지는 게 일몰이죠. 시효가 지나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 것들 일몰제라고 얘기합니다. 도정법의 일몰제는 뭐냐?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일몰,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 인가 신청 안 하면 일몰, 그리고 조합설 인가로부터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이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정비구역 지정되고 북극수통주님이 보셨을 때 조합설립 인가까지 몇 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구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꽤 오래 걸리는 거는 저는 10년도 봤고요. 빨리 돼봤자 5년에 10년?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빨리 돼봤자 5년에서 10년. 네. 저는 20년 가까이 걸린 조합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사 검색하다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뭐 이때도 막 어디 구역 조합설립 인가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75% 동의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그나마 재건축은 주민들 이해도라도 좀 높는데 재개발은 더더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뭐 하는 사업이야 내 땅 뺏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가요. 그러면 어영부영 하다가 5년만 걸리는 순간 일몰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해도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렵고 근데 물론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맞는데 요즘은
서울시가 신통기획 지정할 때 그냥 지정하지 않거든요. 주민 동의를 먼저 받고서 지정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전에 동의어를 이해도니 뭐니 이런 게 좀 깔려 있고, 그리고 예전에 2000년대 초반 맨 처음에 1차 뉴타운이 2002년도, 2차가 2003년도, 3차가 2005년도였잖아요. 그때 당시 막 재개발 재건축 지정하고 뭐 이때 당시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했는데, 요즘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막 정비사업해서 떼돈 번 사람들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도 하자라는 공감대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게 공감대가 없을 때 아까 봐. 솔직히 5년도 빠른 거고 그냥 10년 넘어가는 조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단축해도 사실 이게 사업성이 삐끗하면 아슬아슬 할 수 있다. 지금 공사비 더 올라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걸 옥석 가려야 되는데, 그렇고서 이제 다시 보면 보이는 겁니다. 입질 어떤 데를 봐야 되냐? 저는 사실 진짜 안정에 가려면 특히 재개발에 처음 투자한다. 진짜 여러분들 중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처음 투자하면 주어설링인가? 난 이후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주어설링인가가 난 데들은 99.9%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일몰제가 어떤 애들부터 적용되냐면, 그 일몰제 부칙 규정을 보게 되면 2012년도 이후로 새롭게 정비구역을 지정한 지역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앞으로 지정하는 애들은 다 일몰제 대상인 건데, 그럼 2012년도에 이제 키워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정비사업 가는 애들의 거의 99%는 다 예전에 지정된 애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있었던 정비사업도 해제하면 해제했지 신규 지정들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적용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5년 뒤, 10년 뒤에 막 일몰되는 조합들 뉴스가 뭐 하다 보면 진짜 심심치 않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면 이미 주어설링인가 났고 75%인데 동의를 받았고, 그리고 일단 주어설링인가 났다면 뭐 한남뉴타운 사업시인가까지 뭐 8년이 지연되든 뭐든 일몰되지 않잖아요. 주어설링인가 나도 뭐 지금 소나기는 피해갔다가 나중에 사업성 좋아질 때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애들은 삐끗해서 비리가 나타나 하지 말자 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했더니 재개발 예정지는 이미 프리미 어느 정도 붙었잖아요. 재개발 해제돼요. 그럼 이거는 재개발 예정지 가격으로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그냥 빌라 가격으로 볼까요? 빌라 가격으로 보겠는데. 그렇죠. 예.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오히려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예정지가 다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는 게. 제가 그러면 옥석 가리는 기준에 크게 세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은 사업성이 당연히 좋아야 돼요. 예정지들 보다 보면 쪼기게 많이 된 데도 있어요. 특히 신축빌라 업자들이 맨날 쪼개가지고 분양하고 막 이거 입주권 나옵니다 뭐다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이번에 전세 사기 나오는 거 보다 보면 그 빌라 업자들이랑 커넥션, MGM 혹은 R 얘기는 리베이트 비용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맞추는 업자들도 있고 사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쪼기게 잘 안 돼 있고 사업성 괜찮은 데들은 당연히 가죠. 근데 사업성 안 나오는 데들은 엎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사업성이랑 또 두 번째 기준이 입지라는 얘기를 해요. 입지가 좋은데 뭐냐면 뭐 사업성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단적으로 재건축 얘기를 해보자면 강남에 재건축 분양할 때 일반 분양 세대 뭐 200세대, 300세대, 뭐 심하면 뭐 100세대 안 되고 몇십 세대 분양하는 데들도 많잖아요. 근데 강남 재건축 안 된다, 사업성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생각보다 없어요. 왜일까요? 똑같이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뭐 강북에서 뭐 500세대 분양하는 거랑 강남에서 100세대 분양하는 거랑 분양가가 아예 다르겠죠. 분양 총수입이 달라요.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 애초에 분양수입도 분양수입이죠. 완공됐을 때 미래 가치도 알아야죠. 우리는 아니 그래도 분담금액 똑같이 분담금 5억을 부담해야 된다 하더라도 강북에서 막 분담금 5억이다 라고 하면 헉 하겠지만, 강남에서 분담금 5억이라고 하면 그래 분담금 5억 내도 우리 신축 아파트 되면 33평형이 그래도 뭐 30억씩 하는데 할만하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좋으면 또 갈 수도 있어요. 맨 마지막이 주민들 수준이라고 말하면 너무 노골적이고 주민들의 분담금 납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것도 결국 돌고 도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1대1 재건축을 해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하러 임대주택 짓고 뭐하고 그래야 돼? 그냥 우리 1대1 재건축해서 쾌적하게 대형평수로만 짓고 우리끼리 가자 얘기할 수 있죠. 단적인 예시가 1대1 재건축하면 가장 상징적인 곳이 동부 이촌동의 레미안 첼리투스 있죠. 여기가 당시 5억 4천인가? 조합원들당 이제 분담금을 냈거든요. 5억 4천 분담금이 지금 와서 보면 뭐 얼마 안 하는 것 같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5억 4천 진짜 대단한 돈이었었어요. 2010년대 초반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 분담금 5억이면 강북의 아파트를 그냥 잡을 수 있었을 시절인데 그리고 5억이면 강남의 아파트도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가격인데 그거를 분담금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건데 뭐 좀 부유해서 분담금 납부하고 우리 1대1로 가겠다. 뭐 그냥 사업성 필요 없다. 이런 데들은 가겠죠. 근데 아닌 데들은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종합해서 보면 어느 정도 교집합인 부분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정지다, 뭐다. 이게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가려고 했는데 우리 입지가 조금 애매해. 동네 사람들 좀 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많아. 돈이 없을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뭐 이촌동에 계시는 조금 뭐 부티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 뭔가 조금 아무튼 약간 좀 없어 보여. 그러고 아, 사업성도 안 좋아. 그 와중에 대지 지분이 너무 작아. 그러면 정부의 용적률 인센티브니 뭐니 이런 게 없으면 안 될 거고 용적률 인센티브 그냥 줄까요? 공짜는 없죠. 맨날 임대주택 넣어라 뭐라 이러겠죠. 기부채납 하라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꼭 재개발을 떠나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성, 입지, 그리고 분담금 납부 능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거쳐져 있으면 추진하다가 엎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옥석을 가리는 길이다. 엎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예. 네. 자, 그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뭐 한남, 송수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남이라든지 송수 이쪽 지역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한남, 송수는 사실 이제 강남을 향해 가죠. 송수 같은 경우는 맞은편이 압구정이고 압구정은 지금도 50억인데 그러면 재건축 완료되면 막 진짜 100억 가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100억 넘을 겁니다. 아, 뭐, 네, 그렇죠. 네. 이제 성수가 압구정을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평지, 대단지 그리고 강남에서는 절대 못 잡는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는 연구조망의 프리미엄을 성수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수동도 압구정 재건축 완료됐었을 때 100억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럼 성수동은 얼마일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50억은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한남동은 어떨까요? 한남동은 더 극단적이에요. 맞은편은 반포인데 사실 반포를 논하는 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주변이 이미 말도 안 되는 가격대들이에요. 이미 한남동 자체가 우리 부촌들, 재벌가 많이 있다라는 데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벌가는 이태원역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이태원동, 한남동의 이제 단독주택 지역들 거기는 터가 좋은 곳 그렇죠. 저는 진짜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잘 안 믿는데 풍수지리 안 믿지만 대표적인 배산 임수의 명당이라고 하잖아요. 남산의 정기를 받고 그쵸. 앞에 한강이 있는데 또 한강도 따진 우리는 한강뷰 되면 너무 좋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풍수지리 따지는 사람들은 물이 감싸는 곳을 중요시하더라고요. 압구정은 압구정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감싸고 한남동도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U자 이게 태극 모양으로 흐른다 했었을 때 한남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싸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딱 감싸는데 이촌동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반포나 성수동은 이게 감싸는 곳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감싸는 곳이 이제 지리적으로도 어딜 가든 편한 거는 있어요. 성수동에서 넘어가려고 하면 압구정은 편하지만 우리가 물리거리를 봤었을 때 당장 압구정에서는 동호대교 건너면 옥수동으로 그냥 훅 가고 성수대교 넘어 성수동으로 훅 가고 하는데 막상 성수동에서 옥수동을 가려면 이렇게 가면 또 막 차로 막 20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런 교통의 결절지적인 측면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풍수 따지는 사람들은 막 대산 임수 뭐 그리고 또 진짜 많이 따지는 사람은 내 집이 되게 잘 되면 이사도 잘 안 간대요. 그렇죠. 갈 수가 없죠. 그 집에서 되게 터가 좋아서 난 이렇게 잘 되는데 이사 간 집에서 안 좋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도 잘 안 나와. 그런 데가 이제 재벌가 회장님들이 있는 제일 유명한 걸로는 우리 삼성가가 다 그쪽에 있잖아요. 우리가 딱 들어본 재벌가 회장님들이 그 삼년동에 되게 많습니다. 이태원동 한남동에 있고 그러고서 이제 유엔빌리지 나원인원 한남 한남더일 여기들도 가격대가 그냥 몇십억씩 하는 것들 뭐 100억 넘어가는 큰 평수든 그런 것들도 있고 옆으로는 동부이천동 지금 재건축도 되게 전이도 가격대가 넘사벽이잖아요. 애초에 동부이천동은 동부이천동만 좋아하는 사람도 너무 많죠. 사방이 다 부촌인데 최근에 또 유엔사 부지 분양한다고 하는데 평당 분양가 1억 2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기사 보다 보면 그러니까 다 주변이 비쌌는데 한남뉴타운 얼마 될까? 그냥 사람들 재개발 완료되면 여기도 50억 가는 거 아니야? 얘기들을 하죠. 공공연하게. 지금의 용산이네. 그때의 용산은 또 막 용산 민족공원이 어쩌고, 용산 정비창이 어쩌고, 막 이래 버리다 보니까 그냥 애초에 넘사벽인 지역들인데, 근데 이렇게 비싼 동네를 가고 싶어도 사실 금액대가 안 맞아서 사람들이 그림에 떡인 경우들이 좀 많죠. 근데 너무 이제 비싸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는 여전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좀 더 눈높이를 낮춰서 그 뭐 한남 송수동 이쪽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 지역 내에서 김재경 소장님이 보셨을 때 이런 곳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가격이 좀 너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은 보통 어떤 그 지역들 좀 보이시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서울의 정비 사업들은 다 주목하는 얘기들은 해요. 물론 이제 앞서서 열심히 얘기했던 옥석가리긴 해야겠지만 이제 정비 사업들 뭐 아까 뭐 재개발 같은 주었으니까 안 돼도 다 괜찮은데 일단 당장 한남 성수 가격대가 올라가면 더군다나 한 성수는 최근에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재개발 정비 기본 계획 변경안이 또 발표됐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렇다 보니까 성수동 가격대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2, 3억씩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상급지가 착 올라가니까 그럼 바로 다음 흑성 뉴타운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노량진 뉴타운도 다음으로 올라갈 거고 부가현도 따라서 올라갈 거고 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미 그런 식으로 내가 금액 맞고 괜찮은 지역, 가고 싶은 지역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지만 또 여전히 좀 저렴한데 라고 했을 때 그냥 딱 한 군데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에서 여기가 제일 쌉니다. 바로 어디냐면 장인뉴타운이 제일 싸요. 장인뉴타운. 네. 제가 금액대를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상 어렵지만 지금 장인뉴타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서울 수도권 재개발 가격들이 많이들 회복했는데 서울에서 장인뉴타운만 여전히 가격대가 회복을 거의 못했어요. 여전히 2억에서 3억대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장인 14구역 같은 경우는 2억대, 이제 15구역 같은 경우는 3억대. 요즘은 조금 올라서 올랐다 하더라도 2억 중반, 3억 중반이면 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식으로 가지다 보니까 그런 물건 자체가 되게 괜찮은 거죠. 얘네들도 다 예전에 5억 넘게 투자하고 금액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 뭐 요즘 시장이 2, 3억 빠진 게 빠진 거냐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10억짜리가 7억 된 거랑 5억짜리가 2억 된 거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완전 다른 거죠. 그쵸. 그리고 이미 그렇게 빠진 데들이 다들 회복하고 있는데 장인은 아직도 회복을 덜 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약간 장인동 이미지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누구 한 명의 이미지가 그쵸. 그 장인 네. 19역에 네. 전땡땡 목사님이 뭐 하느님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신 그분이 하도 막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장이동 하면 다 막 사업 산으로 가고 뭐 하고 이런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다 보니까 뭐 14, 15구역은 진짜 소액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장이 4구역, 6구역도 되게 괜찮아요. 여기는 아예 이제 관리처분 인가도 나고 2주 철거 착공까지 해서 아예 장이 4구역은 분양까지도 끝났거든요. 분양 완판 다 됐습니다. 근데 얘네가 잘 찾으면 6억대 투자 금액대들이 있어요. 얘네도 다 예전에 막 9억에서 10억씩 가던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결국 시간과 비용이거든요. 재개발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장이 14, 15 뭐 소액으로 괜찮다라고 했지만 2, 3억에서의 선택지가 거기라는 거지. 내가 돈이 좀 돼요. 돈이 만 진짜 6, 7억 있어. 장이 4구역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 장이 4구역도 초육세권. 이제 초육세권의 신축 대단지. 장인뉴타운의 대장이잖아요. 그런 데다 보니까 여기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이제 빛을 볼 거고 다른 데도 올라왔는데 아직 회복 못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다 시간 보면서 장이 14구역, 15구역 같은 경우는 8년에서 10년씩 걸릴 거거든요. 주어슬링가 났어도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치는 더 걸릴 거란 건데
근데 장애인 4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 시점이 명확하죠. 25년도 봄이에요. 딱 한 2년 좀 안 되게 기다리고 마진 어느 정도 보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괜찮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